뭐요? 셀룰러 이동통신? 야, 우리가 4G를 느려서 어떻게 썼지? 15초 내외로 다운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아주 그냥 말만 번지르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아드리는 고지... 에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뭐 미국이 5G가 먼저니 뭐 한국이 먼저니 뭐 핸드폰을 뭐 예약 판매도 하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하니 많이 뉴스가 시끄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5G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Let's go. 5G 많이 들어는 봤어요. 하지만 뭐 3G, 4G, LTE보다 인터넷을 뭐 빨리 할 수 있다, 뭐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만 들었지 이게 뭔지 왜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5G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이동통신들에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통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 이동통신이란 직역된 단어도 조금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요. 영어로 하면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움직이면서 통신을 하는 그런 뉘앙스겠죠. 예를 들면은 선박, 뭐 항공기, 자동차 등 이 이동기지국과 다른 이동기지국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을 의미합니다. 이 이동통신의 역사는 이 1958년도 야 이거 너무 멀리 간 것 같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약 5년 뒤인데 한국의 최초의 아파트가 건설된 연도죠. 이 1958년부터 이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이때 시작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 이후로 이제 꾸준히 발전이 되어 왔고 실제 서비스는 1970년도에서 80년도로 넘어갈 때쯤 공식적으로 셀룰러 이동 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 뭐요? 셀룰러 이동통신? 하실 텐데 이 핸드폰이 영어로는 셀폰, 셀룰러폰이죠. 셀폰의 이 셀이라는 게 여러분 그 엑셀에서 네모나미 하나를 셀이라고 하죠. 이처럼 지역을 여러 개의 네모나미, 즉 셀로 작은 구역을 나누어서 멀리 떨어진 두 셀 간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으면 이제 이동통신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동통신의 역사는 1984년도 본격 아날로그 통신의 상용화로 인해서 시작된 이동통신은 보통 10년 주기로 세대를 발전시켜 왔죠. 1980년도에서는 1G, 90년대는 2G, 2000년대는 3G, 2010년도에는 4G를 거쳐 이제 2020년 내년이죠. 5G의 이동통신이 본격 상용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1G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세대 이동통신은 다른 말로는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입니다. 야, 이 다른 말을 왜 알려주냐 하실 텐데 예를 들어 4G도 LTE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세대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음성통신에 집중을 하였죠. 뭐 북미에서는 뭐 AMPS 방식, 북유럽은 뭐 NMT 방식 등 나라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죠. 국내에서는 이 SK텔레콤에서 북미에서 쓰이던 AMPS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800MHz 대역에서 약 333개의 채널이 있었어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 1G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구현이 간단했지만 점점 이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음성 품질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또한 사실 이용 가격이나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문자 서비스도 없었고요. 단말기의 무게는 거의 뭐 아령 수준이었고 이 배터리도 짧았죠. 그래서 이제 1990년도 2세대 이동통신이 나오게 된 거죠. 다른 말로는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급격한 사용자의 증가로 1G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나온 통신 기술인데 이때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2G도 역시 1G처럼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이 있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퀄컴이 1990년도에 개발한 CDMA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야 뭐 CDMA고 뭐 DNA고 뭐고 발전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G에서는 음성통신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CDMA 방식이 군용 통신 방식이라 보안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아직도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정보화 사회니 뭐니 하면서 지치신 분들도 2G폰, 카카오톡이 없는 핸드폰으로 많이 돌아가고 계시죠. 저도 제일 사용했던 게 2G폰이었는데 통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또한 모자라지만 인터넷도 가능했죠. 가끔씩 실수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 돈이 나올까봐 5초 안에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요. 이 5초 안에 나오면은 인터넷 사용요금이 청구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맹신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제대로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쯤 인터넷이 널리 보급이 됨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3세대 이동통신인 IMT 2000 기술이 등장하게 되죠. 원래는 FPLMTS 뭐 미래 공중 육상 이동통신이라고 불렸는데 야 이걸 읽으려니까 뭐 푸플름트스? 야 이거 이름 누가 지었냐? 이 항의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3G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또한 이 3G의 사용 주파수 대역이 2000MHz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MT2000으로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거죠. 3G의 핵심은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오셨겠지만 음성은 물론 인터넷 데이터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 그리고 화상 통화와 같은 영상 멀티미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에 LTE 요금제를 사용 중이지만 전화할 때는 갑자기 3G 통신으로 변경이 되어서 통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2019년도 야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데 이 시대에 저는 여전히 3G 통신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터넷에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것을 잘 지원해줬어야 됐었어요. 또한 이때부터 본격 세계 로밍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 3G야말로 이제 글로벌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영상의 제목이 5G인데 아직 3G까지밖에 못 왔어요. 갈 길이 멉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4세대 이동통신, 다른 말로는 LTE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LTE가 사실 뭐 3.9세대다, 뭐 LTE-A는 뭐 4.5세대다 얘기가 많은데 이 영상에서는 그냥 LTE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G는 여러분이 제일 익숙해하시는 통신 방식이겠죠. 이는 IMT2000의 3세대와 와이브로 같은 3.5세대라고 불리는 방식의 뒤를 잇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4G 이동통신의 조건으로 천천히 이동할 때 1기가빗,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시에는 100메가비트의 데이터 속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4세대의 초점은 이 유비쿼터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유비쿼터스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 4G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영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모바일 TV 등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 거죠. 4세대는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바로 5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도 4G로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5G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사실 4G가 시행됐던 초창기 2010년도부터는 뭐 빅데이터니 뭐니 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전문가들은 2020년도 내년이죠, 그쯤에는 약 트래픽이 2010년도에 대비해서 1000배 정도 증가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망이 엄청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또한 5세대로 가야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한된 주파수로 최대한 많은 기기에 통신을 지원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응답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됐었습니다. 어? 동시에 최대한 많은 기기에 통신을 지원해야 한다고요? 그거는 예전 통신들도 비슷한 고민이 아니었나요? 하실텐데 3G, 4G 통신에서는 사람이 통신에 이용하는 기기의 수는 몇 개가 안 됐어요. 그죠? 하지만 5G 통신부터는 바로 IoT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때쯤 되면은 제 집에서 핸드폰도 당연히 5G 통신을 사용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뭐 누구, 지니, 에코, 거의 모든 가전에 즉 IoT라고 분류되는 기기들이 통신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 사람이 쓰는 통신은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그것을 준비해야 했었어요. 또한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만약 무인 자동차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자동차도 그때부터는 통신을 하기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통신하는 기기의 수가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지겠죠. 5G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5G의 속도 규정은 정지 시에 100기가비트, 이동 시에 1기가비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야 정지 시에 100기가비트면은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운 단위로 바꿔보면은 1초에 12.5기가바이트예요. 핸드폰 통신 속도가 1초에 12.5기가바이트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영화 하나가 3기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초에 영화 4편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렇게 빠른 게 필요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0년 주기로 이동통신이 바뀌게 된다면은 뭐 아마 2, 3년 뒤에는 이미 5G가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야 우리가 4G를 느려서 어떻게 썼지? 라는 말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또한 지금 기준으로는 5G가 1초에 영화 4편이지만은 또 그때쯤엔 뭐 화질 좋은 뭐 4K, 뭐 8K 영화가 보급이 되고 영화 한 편의 사이즈가 막 30-40기가가 된다면은 뭐 다운받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비슷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뭐 말은 뭐 100기가비트 얘기를 하지만 뭐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택도 없는 속도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근데 사실 4G도 이론적으로는 최대 전송 속도를 1기가비트를 목표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 말은 1초에 125MB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LTE로 뭐 예를 들어 2GB 하는 영화를 15초 내외로 다운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아주 그냥 말만 번지르르. 아무튼 5G의 통신 기술은 4G와 비교했을 때 1000배도 넘는 기기와 동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에너지 효율도 더욱 좋아지게 됐고요. 뭐 그래서 앞으로 뭐 하이퍼루프니 뭐니 해서 이동수단도 점점 빨라지게 될 텐데 5G에서는 최대 500km로 이동할 때도 목표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송 지연 속도를 줄이는 것도 5G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통신을 시도할 때 지연 속도
응답 속도도 짧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 응답 시간도 짧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인데요.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연 속도가 느리면은 순간적으로 이 무인 자동차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응답 속도를 짧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제 원격 연결의 반응도 좋아지기 때문에 본격 원격 연결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5G 통신은 스마트폰 이외에 차세대 기술인 웨어러블, 센서, IoT, 홀로그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동통신 간의 뭐 스펙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많이 발전이 된 게 눈에 보이죠. 지금 이렇게 정리된 표 중에 이 지표 중 전송 속도만 보더라도 기술 발전이 참 빠르다고 느껴요. 그죠? IT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빠른 기술의 트렌드를 발맞추어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 업계에서는 금방 도태가 돼버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님들이 대부분 뭐 5급, 6급, 7급 군무원분들이셨어요. 이게 이제 2012년도쯤인데 이미 4G 통신이 활발할 때였죠. 근데 이제 병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5급 군무원 한 분이 왠지 업무에 자신감이 없고 마치 모든 걸 처음 접하는 것처럼 업무 처리를 하시는 거죠. 야 그래도 5급 사무관이면은 정말 들어오기 힘들고 어느 정도의 이력을 인정받아서 뭐 석사학위 논문도 잘 마무리하신 뒤에 들어오신 건데 자신감이 없으시길래 알고 봤더니 그분의 논문 주제가 3G였던 거죠. 야 이 3G를 열심히 연구하신 다음에 딱 논문을 냈는데 세상은 이미 4G의 시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셨겠어요. 그죠? 이처럼 트렌드를 빨리 발맞추어 따라가는 것도 이 업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5G를 포함해서 이동통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